인스펙션 키웠습니다. 자, 오늘 킥 카운터 미드킥 세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로킥을 튀겨주실 건데, 뒷발은 내두고 앞발만 싹 빠졌다가 그 다음에 미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원투를 주시고 피하고 미드를 주시면 돼요. 다시 원투 주고 피하고 미드까지 뒷발은 내두고 앞발만 싹 빼주시면 됩니다. 원투 주고 싹 미드. 자, 두 번째는 심플라이드죠. 앞으로 막는 것도 옆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대각선으로 상대방이 이 작은 부분으로 차면 여기 두꺼운 부분도 들어서 막으시면 됩니다. 원투를 주고 미드를 빡고 해주시면 되고, 다시 원투 주고 빡고 미드. 이 정하에 차등에 돌아가신다면 발바닥으로 주셔야 됩니다. 원투 주고 발바닥으로 주고 이렇게 막으시면 되고, 마지막은 스웨이를 하실 거예요. 뒷발 눕히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뒤로 누워줬다가 다시 미드를 주시면 됩니다. 차시는 부분은 오른발 하이킥으로 갈게요. 원투 주고 피하고 미드로 원투 주고 샷킥 피하고 미드로 세번 번져. 어렵죠? 이제 우리가 리 주고 원투 인사이드 피하고 미들. 원투 인사이드 피하고 미들. 두 번째는 심플럭이죠. 미들 왼발 주실 거예요. 원투 주고 빨아주고 킥까지. 원투 주고 빨아주고 킥까지 한번 더. 원투 주고 빨아주고 킥까지. 자, 마지막 하이킥 피하는 겁니다. 오른발로 차실 때 알 거예요. 원투 주고 돌려놓고 다시 원투 주고 돌려놓고 하이킥. 자, 마지막 원투 주고 돌려놓고 킥까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투 주고 이렇게 피해. 아니, 피할 때 이 슬퍼지는 뒷발을 내리고 앞발만 슬퍼지는 키 카운터 세 가지.